베드로와 삼계탕이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서 누워 있었대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딱 하더니 삼계탕을 먹으면 낫겠습니다. 정말 삼계탕을 먹고 나더니 깜짝같이 나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용한 한의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맥을 잘 보냐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맥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는데 닭이 울을 때마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아주 이 마음과 몸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더라. 그래서 꼭 우는 놈의 닭을 삶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삼계탕 먹으면 나는다고 그랬다고. 사람은 누구나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성경에 준한 삶을 못 살았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의 부담도 되고 꺼림직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머도 마찬가지로 닭이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기만 하면 그가 마음적으로 참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괴롭고 이래서 누웠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이거 폐렴 걸릴까 봐 사람들이 겁내고 이거 많이 왔네요. 전혀 문제. 어제도 뭐 경기도 그 단체 카톡방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 안 오려고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등 뭐 간호사들이 현직 간호사가 있어서 만반의 준비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등 별소리 다.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오잖아요. 여기서 걸릴 것 같으면 바깥에서도 걸려. 걸릴 그 사람은. 여기는 완벽하게 다 소독 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안 걸려요. 그런데 무슨 예배가 그것 때문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2부 예배 많이 온 거 보니까 교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출석을 봤더니 이 교육부서가 팍 줄었더라고. 유아부도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유치부도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유치부도 100여 명씩 모이는 데가 뭐 40명 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마 부모들이 이렇게 교대로 온대. 애들은 집에 놔두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애들은 없더라고요. 전부 어른만 걸렸지.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뉴스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전염이 잘 안 된대요. 어른이 잘 됐지. 무슨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낌새가 있는 분은 조용히 집에서 라이브로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아무리 도찐 개진 깨끗한 사람들이라서 괜찮아요. 괜찮아. 7장의 내용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다그치듯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아수르 왕, 아수 왕. 이제 아수 왕에게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는데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징조가 계시로 나타나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은 스알야숩.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스알야숩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남은 자의 돌아오게 함 이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데 작은아들의 이름은 말살랄 하스바스인데 그 뜻은 노력이 신속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모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징조의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 쫙 한 장을 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뭐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라, 아니 말세 끝머리쯤은 왔지만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의 이름은 대적들의 침략으로 위협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의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준 반면에 작은 아들의 이름은 당시 유다의 대적인 아람과 에브라임의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속히 노략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주신 것은 아스의 인간적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서 수려와 북왕국이 급속하게 멸망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영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서 여전히 아수르의 힘을 빌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스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스왕에 너는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이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으니까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아스왕이 굳이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더라도 유다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멸절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살라 하스바스는 원뜻이 급속히 약탈을, 민첩한 노략질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아수르와 의해서 결국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약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때가 말살랄 하스바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이 말문이 열리기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 열리려면 3년 정도가, 3살 정도 먹어야 될 텐데 3년 이내에 이런 환란이, 이런 어려움이 이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빠른 시간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BC 732년경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다메섹이 점령되었고 사마리아가 약탈당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방향 키를 잡고 계시며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네 재고가 그냥 확 다 정리돼버렸대. 이야, 그래서 우는 중에도 웃는 놈이 있다고 내가 어제 그 소리 듣고 그랬어요. 자기네는 그래서 그 집 재고 정리하고 뭐 900여 개가 다 정리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서 묵상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재고가 뭐 원래보다 비싸게 또 나중에는 남은 게 너무 딸려가지고 했는데도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개당 10만 원씩만 했다. 그러면 900여 개면 얼마일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가 9개면 90만 원, 100개면 900만 원. 아, 그게 그러면 한 그게 1억 가까운 1억 정도 되는, 이거 그냥 재고를 하나님이 확 다 나가게 해서 다 재고 정리해버렸대요. 오래 지나갔으면 이거 곤란할 뻔했는데 그 재고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죽는데 기적까지 살아나는 일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무슨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키를 잡고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중국에서 원단을 가져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우한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 원단을 가져오는 거라서 전혀 지장 없이 수입 원단을 가져오고 장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들 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세상이 막 어지럽고 할 때 같이 어지러워지면 되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도 지켜줘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도 지켜줘야 하고, 아멘 하는 사람만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권리라고 하면 욕했다고 그럴 테니까 하여튼 한번 혼 좀 놔봐야 그래요. 하,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돼. 이런 고백이 막 저절로 나오지. 에이, 막 그런다고 그러네. 에이, 뭐. 이런 믿음도 더럽게 없는 소리라고 했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 서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 이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요 안에 갇혀있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 다 다스리시는 분인데 다니엘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아무 나라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항을 하지만 거역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러고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로 8절에서 천천히 흐르는 물과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를 비교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서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8절이 8장이지 지금 6절을 봐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루와 물을 버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이 천천히 흘러야 돼. 그런데 뒤에 보면 창이라게 흘렀다, 비교가 돼요. 막 흉흉했다, 유유하게 조용하고 잠잠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 뒤에는 막 흉흉한, 막 흔들리고 요란하고 물이 막 넘쳐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우상숭배,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7절에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게 막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막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속이 빠르지 않고 잔잔하고 평온한 실로함물은 풍요로운 여호와의 종교나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 보면 실로함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부드러우며 치료 효력 있는 실로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소경을 그를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선민의 삶 속에서 늘 평온하게 하고 잔잔히 흘러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운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막강한 대적들,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막강한 세력들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비유를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윤에 꾀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꾀에 넘어가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고 불신앙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은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편이고 또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의 미혹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형적, 그러니까 뒤에 남은 흔적은 지나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 그리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이 세상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세상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걸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르지만 믿음과 순종에는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끄는 유다의 잘못을 지적했고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방 백성을 더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무시하고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무리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짜낸다 해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득세를 하고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권속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군중과 여론이 폭압적이라고 해도 거기에 부안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면 다시 일어나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주관이 없는 사람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막 그냥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막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 믿어야 돼요. 그분 믿어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대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14절로 15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거리적거리는 게 많으면 되겠어요? 이리 거치고 저리 거치고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 막 조그만 돌, 큰 돌 해가지고 맨 앞에 거리적거리는 것들만 있다면 인생 얼마나 따분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맨 가는 것마다 거리적거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근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악한 걸 믿으면 결국 거리적거리는 것들을 많이 놔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히 판이한 존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역병이 창궐을 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도 대한민국은 주의국가로 방문을 자제하도록 내렸어요. 뭐 이거 더러운 것만 나가지고 걸핏하면 미세먼지 날라오지. 그러다가 이것도 뭐 희한한 병 갖다 퍼뜨려가지고 거기 그 33대 의사 죽었죠. 그 사람이 이거 이게 역병이라는 거 얘기했다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공안에 잡아간다고 잡혀갔어요. 그러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린 거예요. 결국 그 의사 죽었어요.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는 그냥 폐쇄적이라도 감추고 감추고 그걸 빨리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조철했으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공포의 도가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워요, 지금 세상이. 하나도 안정된 게 없어요. 불안해요. 이런 때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앞에는 보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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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 필경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10절에 와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안전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면 영영한 허무와 멸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섣반을 취하여. 이 섣반은 글씨 쓰는 칠판 같은 건데 큰 섣반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무슨 말이에요? 말살랄 하스바스. 노력하는 세력과 환란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듣기 거북한 소리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바른 말을 하면 여러분은 듣기 거북할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돼야 되는데 강단의 메시지가 성도의 기호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말씀들로 찬양되어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강단이 죽어있는 강단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말합니다. 큰 소판에다 써라. 그리고 거기다가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경고해라. 하나님이 급격하게 긴급하게 노략질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깨우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나라는 거,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깨라는 거예요. 깨라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박국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에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 이걸 크게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말,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절로 13절에서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손은 힘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에 붙잡힌 주의 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로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 말입니다. 오직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만 따르라고 이사야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성도의 구미에만 맞춰도 안 될 것이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말만 받아 먹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주의 뜻으로 징조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